안녕하세요. 고유한 이슈 분석의 유상훈입니다. 오늘은 그린의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경제 지원 정책 목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제시하면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강화와 발전 단가 하락 등 경제성 강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195개국이 2015년 12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체결된 협약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에 참가한 각국은 5년마다 UN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 감축 목표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첫 제출 기한이 바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최근 국가별 친환경 관련 정책을 내놓는 이유도 국가 감축 목표 제출과 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EU가 친환경 정책의 공론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발표한 EU의 그린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정책인데요.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관련 산업의 투자를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조치인 탄소 국경세를 2021년 중순부터 부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탄소 국경세 도입 시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며 친환경 정책을 펼쳤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이 지지층인 전통 에너지, 제조업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후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네바다 등은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친환경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대선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개의 축으로 5년간 76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그린 뉴딜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나이키 등 9개 글로벌 기업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방법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Transform to Net Zero라는 컨소시엄을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글로벌 밸류체인, 즉 자사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과도 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애플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는 해상풍력 발전 전력 구매 장기 계약을 발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글로벌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정책과 투자 영향으로 향후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정책 및 투자 환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소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유한 이슈 분석의 유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